지난 7월 29일 한국문화의 집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굿판이 펼쳐졌습니다. 전염병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역신을 물리친 처용을 모셔서 전통의 방식으로 전통의 가장 맛있는 대목들을 골라와서 전통으로만 차린 그 굿이라고 하는 최고의 밥상 굿이스 굿이 될 겁니다. 역신을 물리치는 설화 속 인물인 처용의 춤과 전통 굿판이 어우러진 무대였는데요. 당대 최고의 명인들이 함께해 눈길을 모았습니다. 남해안 별신굿 예능 보유자인 정영만 선생은 무악을, 황해도 평산 손오름굿 이수자인 이용녀 명인이 소슬굿을 선보였습니다. 창작무용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무용가 박영수가 선보인 처용 퇴송